새로운 한 주의 시작, 피곤함이 몰려오는 월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2022년 이민년, 뜻깊은 한 주의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영탁에게 뜻깊은 한 주가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미스터트롯이 탄생시킨 트롯맨이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제작한 성장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악당, 바로 영탁의 생일과 맞물려서 시작한 뽕숭아악당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72부작으로 수요일 밤에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입니다.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71부작으로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탑6가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불러주는 사랑의 콜센터는 최고 시청률 23.1%를 기록하며 매주 금요일 밤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프로가 뉴에라 프로젝트와 이별 후 각자 개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팬분들은 갑자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채널의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개별 활동으로 대한민국 치킨대전에서 연예인 심사위원으로 금요일에 다시 돌아와 주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콜센터였던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금요일에는 영탁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탁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멋지고 다양한 심사평을 해주며 치킨을 만드는 참가자에게도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1월 19일 다시 영탁의 뽕숭아악당이 했던 수요일에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에 고정을 맡게 됨으로써 수요일에 다시 영탁의 멋진 신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같은 일입니다. 영탁은 팬분들이 외로웠던 맘이라도 아는 듯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다시 돌아와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치킨대전은 참가자들의 결승전을 앞두고 종영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작년과 똑같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영탁의 멋진 모습을 팬분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듯 보여집니다. 영탁은 신랑 수업 소감으로 올해로 40살이 됐는데 그동안 철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 전반적인 인생 수업을 받고자 출연하게 됐다며 신랑 수업을 통해 인간 박영탁이 업그레이드 되면 실제로 결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영탁은 일상 공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진짜 백이 영탁의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히 임하고 있다며 역시 영탁은 소통왕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멤버들 간의 호흡에 대해서 영탁은 준수씨와는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을 통한 인연이 있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눈 건 신랑 수업이 처음이라며 공통점이 정말 많아 찐동생이 생긴 기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영탁이 예전에 뽕숭아악당과 사랑의 콜센터에서 고정으로 활동했던 요일은 물론 비슷한 시간대에 이번 주에는 영탁이 출연하는 방송을 보게 되어 예전에 영탁이 밝았던 모습들이 다시 떠오르는 듯 합니다. 이번 주는 영탁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한 주의 시작인 듯 합니다. 오늘은 영탁이 예전처럼 수요일과 금요일에 남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발빠른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